이현남 박현남입니다. 누가복음 제8과 예수의 사명. 네, 연구 범인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네, 사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시면 뭐 따로 이런 교과가 필요 없겠지만 이제 가볍게 이렇게 공부한 거라는 것을 아시면은 성경 보시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 더 은혜롭고 감동스럽습니다. 네, 기업절 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네, 잃은 양과 잃은 동전, 많은 비유 중에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의미가 바로 이런 데서 왔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잃었다는 단어가 주인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이 무리를 이탈해 나간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의 잘못이나 실수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못하여 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싶으시는 책임지시는 사랑의 품성을 가지신 분임이 드러나고 있죠. 예, 아주 짧게 명료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 글에서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사랑은 양이나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는 뭐 그렇게 깊은 의미를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끝까지 찾으시고 잊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이제 좀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찾은 후에 어깨 위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 잔치하는 그런 사진들 참 많이 보았죠.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하는 모습 속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주변에 있는 쉬운 애화이었는데 40년 넘게 뭐 설교도 듣고 읽었지만 그렇게 깊이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읽는데 깊이 와 닿는지. 이런 양의 비유는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알지만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갈 것도 돌아갈 필요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표한대요. 잘 들으셨죠? 내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또 잃어버린 바 됐다는 사실도. 예. 그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직 그들을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시고 찾은 후에도 그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기쁨으로 잔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잔치 좋아하시죠? 파티 좋아하시고. 네. 그런데 그런 파티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다 탕자의 비유. 첫 번째 탕자의 비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 3시가 되니까 밖이 햇빛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덥다는 느낌을 갖지만 이게 이제 8과니까 5과만 하면 되거든요. 이 누가복음을 한번 끝까지 오늘 다 끝내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모든 인류를 가리키네요.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남으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 이사야 58장 3절,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사단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 그 길은 끝은 사망이죠.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의 삶은 자신의 죄의 본성에 맞는 삶이었지만 그 결과는 거지로서 심히 굶주린 삶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삶이었죠. 네, 거지가 한번 돼 보셨어요? 네,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보지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살았다 생각되지만 사실 이미 죽은 삶입니다. 에베소 2장이 됐죠. 42, 3년, 73년부터 알았으니까요. 지금 42, 3, 이제 3년이 돼가는 건데요. 그동안 밥을 굶거나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만 또 아무 데서나 굴러잡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다 이해를 했었지만 홈리스들이나 또 불행에 빠진 이웃들을 보면은 많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유산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부당한 요구며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들을 더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유산을 줬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결과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의 본질대로 인내하면서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인한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아버지로서 대신 감당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시고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셨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참잘 커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회개가 있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갈 용기를 얻게 하였고 집에 오기 전에 자신을 향해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에 아들을 감동하여 아들이 감동하여 마음으로 완전히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정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기회를 놓친 구원을 위한 선택의 기회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것은 구원에 대한 기회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임을 알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의식이 없는 잠자는 상태가 되어버리므로 선택의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며 구원의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선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게 됐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요.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사망이 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통받고 80 내지 100을 살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주 분이 아들 하나님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선택의 결과를 아담을 창조하신 자신에게로 모든 책임을 돌리시고 예수님께 잘못하여 잃어버렸다고 책임지시는 사랑의 품성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와 저의 자손과 저의 선조들과 여러분들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죠. 다 연결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든 인류가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고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요. 로마서 5장 8절, 모든 인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정말 감동스럽고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이면서도 아주 간단 명료한 해답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아담의 선택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셨고
자신의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 길로 신을 찾아 헤맵니다. 우상이라고 하죠. 많은 신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에게까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모든 대상에게 가서 절하고 또 돈을 또 내고 마음까지 몸까지 바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지적이고 지혜로우신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또 성령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가입니다. 네.